전영필 선생님의 문화 보국 정신도 이어가는 깊은 전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새로 간송미술관의 관장직을 맡게 된 전희원이라고 합니다. 키우고 또 고고미술동인 지금의 한국미술사학회를 만들어서 우리에서부터는 부화각을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매년 두 차례씩 특별전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간송의 정신과 또 간송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내셨던 우리의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서울 강서구의 경복여고 네, 이제 한 국어 선생님 나라를 통해서 나라의 혼을 지킨다는 간송의 정신이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선생님께서 이번에 주신 소식을 들었으면서 비록 나왔는데 한두 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지만 영남의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 오신 많은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대구 영남의 보다 많은 학생들과 또 저는 넘어갔는데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전시가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근데 처음 저기는 간송 선생님의 어떤 정신을 가지겠다, 정신을 계승해 주겠다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올 10월 상설 전시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전시 그 운영 계획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만나보실 저희 이번에 화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제 비단이에요? 예, 이제 견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견본과 지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